여기서도 또 떨어지면 그 다른 데에 있는 학교로 가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면 집을 떠나야 하는데 희숙이는 할머니와 떨어져 지낼 생각만 해도 막막해진다. 나도 크게 하지. 유난히 추운 날엔 문구점에 꼭 들른다. 평택은 왜 살려고? 할머니야. 지구. 아니요, 마스크 쓰세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원에 다니느라 바빠진 친구들. 하지만 희숙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한다.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저녁 안 해도 돼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몸을 쓸 수 없고 식사도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것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하루 두 번의 소독도 빼놓지 않는다. 그건 참는 다 들 거예요. 3년째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춤 같은 거 해야겠어. 저기 소독을 마치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간 희숙이가 이번에는 고구마 삶을 준비를 한다. 할머니가 기다리신다. 밖에 나가 일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새참을 준비하는 것도 희숙이의 빼놓을 수 없는 일과다. 할머니한테 갔다 올게요. 네. 할머니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는 희숙이. 바쁜 와중에도 핫팩을 데우는 일을 잊지 않았다. 말을 배울 때부터 희숙이는 할머니를 엄마라 불러왔다. 엄마 여기 앉아. 이제 좀 차갑다. 이거 만지고 있어야. 뭐인데? 핫팩. 여름에는 방 앞에는 얼음물 얼어가갖고 이제 하도 사오지. 겨울엔 또 이런 거 뜨신 거 해갖고. 꼬박꼬박 나오는 참치게요. 희숙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유주인 하천변에 1년에 15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할머니. 이곳에서 얻은 채소로 장사를 하신다. 4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후 부쩍 기력이 없어진 할머니를 대신해 힘쓰는 일은 주로 희숙이가 맡아서 하고 있다. 희숙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힘든 농산일을 포기했을 거라 말한다. 무거워요. 고구마 짝보단 가벼운데. 어느새 희숙이는 할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할머니가 그나마 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노인 요양 보호사 덕분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으로 노인 요양 보호사가 하루 4시간 동안은 할아버지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간호가 주요 임무지만 희숙이네 딱한 사정을 알고는 집안 살림살이까지 틈틈이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할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사에 반일까지 무리를 한 탓에 몸살이 난 것이다. 아, 저 간이 백미면 돌 어디로 돼? 고리 정신 없구나. 한참 후에야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난 할머니. 오늘 같은 날은 쉴 법도 한데 할머니는 오늘도 장사를 나갈 참이다. 내일 비만 안 나면 내일 가도 되는데 누가 하나 저기 사고 야채랑 내버리게 돼서 아까워서. 그 사이 집안 청소를 하는 요양보호사. 집안 곳곳에 할머니가 드신 몸살 감기약병이 쌓여있다. 진통제님 아프셔갖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러셔요. 이게 다 할머니가 잡힌 병이에요.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몸살약으로 견뎌내고 있다.
오일장에 서지 않는 날에는 할머니는 시내로 나와 노점을 연다. 여기가 내 자리야. 여기서 몇 년을 했어. 여기서 몇 년이나 하셨어요? 네. 한 10년도 넘었어. 오늘을 넘기면 버려야 할 물건들을 떠리로라도 팔아볼 생각이다. 이럴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세계 5천 원 가져가요. 세계 5천 원. 세계 5천 원 가져가요. 2천 원. 2천 원? 응. 우리나라 없는 사진고. 하지만 깜짝 세일에도 아직 개시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올 것 같은 날 처음 봤네. 아니 이렇게 안 되긴 안 했는데. 긴장들이 끝나고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사람이 없고. 단속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길거리 노점.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겨울철 장사는 배로 힘이 든다. 종이박스로 바람막이를 세우고 휴대용 버너에 손을 녹여보지만 몸살 기운 탓인지 오늘은 추위를 견뎌내기가 만만치 않다. 결국 약국을 찾은 할머니. 이번에도 300원짜리 몸살 감기약을 샀다. 여기서는 이제 저거 이렇게 하면 잠깐이나마 통증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손님은 오지 않았다. 얼마 뒤 학교를 마친 희숙이가 오늘도 어김없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추웠어. 글쎄. 여기? 여기 가스. 엄마 째지. 아니요. 할머니를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 뜻이다. 아이고 뜻이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여기 집이고. 이리 집이랑. 따뜻하세요 할머니. 아, 코가 치려 죽겠더니 이걸 우리. 손잡다를 갖다 준대. 아니야. 사랑스러운 손녀딸이 있어 할머니는 그동안 힘겨운 삶을 버텨낼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희숙이. 누군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 보람을 느낀다는 희숙이의 꿈은 요리사다. 요리 많이 배웠잖아요. 제 요리사 정말. 물 같은 거고 호수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 같은 거 막 직접 짜거나 그랬을 때는 많이 배웠어요. 희숙이의 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한 기특한 마음이 담겨있다. 식사 준비를 마친 후 등교 준비를 서두르는 희숙이. 평소 같았으면 바쁜 아침 머리 감는 일을 건너뛸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가 없다. 중요한 면접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한림이랑 상고랑 농고 다 보는데 면접. 오늘은 특별히 치마까지 챙겨 입는다. 면접 갈 때 보면 TV에서 보면 여자들은 거의 치마 입고 남자들은 거의 바지 입잖아요.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희숙이. 그만큼 오늘 면접은 중요하다. 잘하고 와. 희숙이가 도착한 곳은 충주 시내에 있는 한 농업고등학교다. 오늘은 희숙이가 입학 원서를 낸 농업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면접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선생님 왜 농고에 지원한 거야? 식품과 가려고요. 식품과 가서 뭐 하려고? 요리사 되려고요. 됐어? 네. 자신 있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잠시 후 면접시 주의사항을 듣기 위해 대기실로 모였다. 여기서 세 명이 대기하고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관 1대1로. 한 명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희숙이. 면접 시험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 떨려요. 떨려요.